제가 듣기로 이번 시즌이 정말 플러팅 전쟁을 보는 듯한 플러팅 대전이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우리 하늘 씨와 덱스 씨께 좀 여쭐게요. 어떻습니까? 이 보면서 녹화를 하면서 이런 플러팅은 정말 처음이었다라든지 이런 거 배웠다라든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, 하늘 씨? 덱스 씨. 예. 플러팅 쪽은 뭐 어떻게? 네, 뭐 제가 전문가니까 말씀드릴게요. 그냥 제가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봐도 이건 좀 빠르다. 그리고 빠르다. 사실 시즌 2에서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뭔가는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엔 뭐 직접적이다. 뭐가 있었습니다. 네. 직접적이고 과감하고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고 그리고 너무 티나고 누가 봐도 플러팅. 이야. 네. 그러니까 이제 시즌 2 때는 약간 은근슬쩍의 플러팅이었다라면은 시즌 3 때는 진짜 과감하게 아니 나 작정하고 너 뽀실 거야 이런 느낌의 플러팅이 위주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 2와 분위기가 또 전혀 달랐다고 느껴졌거든요. 자, 그렇다면 하늘 씨 이번에 좀 새롭게 배운 플러팅 스킬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? 안타깝게도 저는 배우지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VCR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. 뭐랄까 좀 여유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온다. 너무 이게 조급한 것보다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확실히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이제 평소 좀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VCR 보면서만 마음 먹고 항상 이제 나와가지고 조급하게 살고 말했는데 뭐 아무튼 뭐 배우는 게 참 많았던 솔로지오 3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말씀은 또 저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또 우리 하늘 씨도 엄청 무대에서 플러팅을 또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수십 년간 대중들을 플러팅한 분들이 계시죠. 우리 MC분들 우리 홍진경 씨부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습득해온 터득해온 플러팅을 기자님들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번 시즌에서 플러팅을 하나 배운 게 있어요. 좋아요. 그 윤아정 씨라는 여성 출연자가 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그냥 멀쩡하세요. 그냥 이렇게 멀쩡하신데 자기가 꼬셔야겠다고 마음먹은 남자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이렇게 치켜들어요? 이렇게 해요. 45도? 진짜 그 포인트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우리가 진짜 45도 윤아정 이래가지고 자, 45도 홍진경 들어갈게요. 네. 자, 우리 기자님 여기 보시고요. 그냥 친구들 이렇게 있다가 남자가 온다. 마음을 든다. 저 기자님. 갑자기? 갑자기. 야,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고. 야, 이런 거. 예. 엄청나요. 예, 그 포인트. 좀 한번. 턱 플러팅. 예,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. 너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이달 씨. 플러팅 없는데. 근데 이달 씨 그냥 가만히 계셔도. 예. 아까 헬기 안에서 되게 그 명장면이 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인상이 플러팅이라기보다 인상이 깊었던 거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깨를 톡톡톡 아 그 장면 있어요. 아 뭔지 알아요. 뭔지 알아요. 자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달 씨 손가락을 사진 올려주시겠어요? 표정이에요. 표정은 정확하게. 표정 중요하게 이겁니다. 좋습니다. 규현 씨. 저도 많은 걸 배우긴 했는데, 한 출연자분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그분이 여러 올린 각도도 있는데 내린 각도도 있어요. 올리고 내리고를 다 하시는 거죠. 버전 2. 자, 버전 2 갈게요. 내려볼게요. 네,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항상 어깨를 살짝 올리면서. 내리면서 위로 올려다 보시죠. 어깨 올리면서 다각도가 되는 분이시군요. 네, 많이 해주세요. 자, 우리 하늘 씨 플러팅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수영장에서 많은 역사가 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. 근데 첫날 만나자마자 어부마를 너무 두 분 행복해 보이시네요. 네. 수영장에 두 분 떠다닐 수 있습니다. 좋겠습니다. 네, 이런 게 좀 있었는데. 네. 수영장 플러팅. 자, 덱스 씨. 저는 이제 그 여성 출연진분들 중에 좀 그런 귀여운 스킬들이 좀 돋보이신 분들이 있어요. 처음에는 막 이거 분위기를 막 주도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아쉬우면 약간 깨갱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. 깨갱하면 살짝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.
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. 자꾸 막 이제 막 그 눈물을 이렇게 그럼그럼 하시면서 이거 딱 이렇게 딱 하는 게 너무 좀 사랑스러워. 사랑스럽죠. 네. 근데 네. 그런 것들이 남자한테 아주 잘 먹히거든요. 아, 좋습니다. 지금 다섯 분의 우리 MC분들이 플러팅 지금 스킬을 발휘해가지고 포즈를 해주셨는데 원래 다섯 분한테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재원 PD님이 너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김재원 PD님 플러팅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. 포즈요? 예. 기대됩니다. 저 애아빠라서 플러팅을 이제 아 그럼 홍진경 씨가 뭐가 됩니까? 예. 자 갈게요. 무슨 말이야? 엄마 없지? 우리는 일할 때는 입고 하는 거예요. 예. 자, 김재원 PD님. 지금 시작된 거예요? 인상 깊었던 장면 없으셨나요? 저도 턱 그게 이제 너무 굉장히. 가볼까요? 하나! 네, 한번 해볼까요? 예, 하나, 둘, 셋! 이렇게 하는 거죠. 그건 눈치 보는 거 아니죠? 아니, 이거.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? 눈이 작아가지고. 올려주지가 네,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우리 김정현 PD님 준비하셨죠? 안 했어요? 지금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딱히 저 생각한 게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, 여성분들이. 머리 넘기는 거. 맞아요. 예, 지금 여기 넘기고 계신데 좋습니다. 우리 이다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. 백세 씨 좋아요. 아직 안 끝난 거야? 형 마지막 회 아니야. 에이, 이거? 긴장 놓치면 안 돼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